다들 편안하셨습니까? 봄이 온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봄이 왔나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들판에 파란 잎들이 무성하게 나고, 또그 무성한 잎을 보면은 여러분들 학창 시절 젊었을 때 잠깐 돌아가 보면은 가장 무엇을 했는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하셨어요? 파란 잎을 생각하면은 학창 시절에 가만히 보면은 네잎클로바를 많이 찾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도 여기 있을 겁니다. 저도 머시맨데 가끔 그걸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걸 찾으면은 행운이 있다더라라고 해서 행운을 찾아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꾸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왜 행운을 찾으려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행운은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셔서 기도를 잘 하시고 가는 길에 뭔가 행운이 있으면 행복하시겠죠. 그러는 순간, 아, 오늘 기도 잘했어. 부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오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출가해서 쭉 그런 행운, 뭔가 좋은 거,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사형님 한 분께서 너는 중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느냐? 중은 행운이 아니고 그냥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네잎클로바 말고 그 옆에 있는 새잎클로바를 볼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새잎클로바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 주변에 늘상적으로 있는 이 행복을 모르고 우리는 행운만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제가자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잘 꾸려서 그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사는 게 행복이죠. 이제 스님들은 저는 행복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부처님 도량에서 지금 현재 내가 수행을 잘 하는 게 이게 행복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멀리 또는 찾기 어려운 행운보다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복, 진리를 찾는 게 우선이구나 하는 생각에, 그 다음부터 항상 삶이 그냥 현재 있는 자리에서 잘하자,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 요게 이제 저는 이제 저의 하나의 생활 신조가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행운? 행운이 뭘까요? 행운. 행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다 오는 것. 행복은 그냥 자기한테 늘상 있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천석지기는 천가지 걱정이요 만석지기는 만가지 걱정이다. 들어보셨죠? 내가 만족하면 행복이 되는 거.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만족을 못하면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네이클로바 얘기했듯이 네이클로바의 말은 세이클로바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꽃에 꽃반지를 끼울지 알고 그 꽃으로 그 꽃시계도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활짝 웃는 그게 행복 아닐까요? 근데 아무리 거기에 그 꽃이 피어 있어도 그 꽃을 뭐 꽃반지도 만들지 않고 꽃시계도 만들지 않고 오로지 네이클로바만 찾는다면은 그건 행복하지가 않겠죠. 마음이 딴 데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행복은 만족할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답이 됐나요? 행운. 행운은 오다 가다 어쩌다 만나는 거예요. 운이라는 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운은 그냥 우리가 기운, 뭐, 운수어, 그러잖아요.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굴러가다가 나한테 앵기는 게. 그게 행운이에요. 그것이 좋은 게 나한테 다가오면은 그걸 행운이라고 그러고, 나쁜 게 다가오면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답이 됐나요? 그러니까 각자가 저는 그래. 각자가 느끼는 행복, 각자가 느끼는 그 다음에 행운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학리목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남송 때 나대경영이라는 분이 지은 수필집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진일심춘 불견춘이여 망의 답편 농두은 귀례소살 매화우 춘재지두 20분. 이제 제가 중국말을 좀 알면 이걸 중국어로 멋지게 발음을 좀 할 건데 그게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인고 하니 내가 하루 종일 봄을 찾아다녀도 봄을 찾을 수가 없더라. 농두산 꼭대기 구름 덮인 곳까지 집신이 다 헤어지도록 봄을 찾아 헤매는데 헤매 다녀도 그렇게 헤매 다니다가 기레소살 매화우 내가 지쳐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니까 집 문 열고 들어오니까 매화 향기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벌써 그 봄이 벌써 매화향기 따라서 가득히 집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봄을 찾아서 아무리 헤맸는데 눈에 안 보였어요. 근데 내 집안에 있는 그 봄을 못 본 거죠. 지금 우리가 봄이라고 해서 날이 따뜻하다고 해서 지금 옷들도 많이 가벼워졌을 거예요.
이 가벼워진 이 옷이 뭐냐면은 봄이 와서 내가 가볍게 입는 건가? 내 마음이 따뜻해져서 가볍게 입는 건가? 지금 봄이 왔지만은 마음이 추운 사람은 이 옷을 더 두껍게 입어도 춥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조계사를 오기 위해서 익산서 새벽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갖고 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 기쁨에 졸리지가 않아요. 저는 그 속에서 오는데 그 춥지도 않고 저는 거기서 봄을 찾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이 시는 바로 뭐 소중한 것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차를 한 잔 하면서 누가 그래요. 조계종은 신도님들이 다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이렇게 젊은 분들이 좀 없다. 근데 태고종이나 아니 뭐 천태종이나 이런 신은 종교 뭐 이런 데 가니까 젊은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게 좀 문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 왜 스님 조계종에는 젊은 분들이 잘 안 올까요? 이렇게 물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오시는 분들은 다 근심 걱정 없는 분들만 와서 이제 자녀들도 다 키우고 여유롭고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고 젊은 분들이 가는 데는 뭐냐면 근심 걱정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오로지 매달리고 기도해야지만이 뭔가가 편해지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잡념이 없어지니까 그런 곳으로 가는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심 걱정 없으시죠? 뭔가에 이 근심이 생겼을 때 어딘가에 몰두하면은 그 순간만큼 잊어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런 대로 이렇게 몰려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 내가 지금 현재 봄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나한테 봄이 왔는가?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그 500제자 수기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 관청에 벼슬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를 찾아온 아주 절친이 찾아온 거죠. 지금 말로 하면. 근데 이 찾아온 친구는 맨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도 돈도 못 벌고 가난해요. 라고 친구랑 얘기하면서 술 한 잔 먹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듭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술 취한 친구를 놓고 간청에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자는 친구를 깨우지 않고 보석을 하나 아주 값진 보석을 이 친구 옷소매에다가 달아줘요. 그리고 이제 일보로 나갑니다. 그 달아줄 때 마음은 이 친구가 술이 깨거든 이걸 찾아서 이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고생 안고 살았으면 이 마음을 담고 달아주었던 거죠. 근데 술 취한 친구는 술이 깨서 이제 갔지만은 계속 돈을 찾아서 외국을 다니면서 해도 돈을 못 벌어요. 그냥 돈 좀 생기면은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한 거라.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의 소식을 듣고 다른 그 관청에 있던 그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걱정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보니까 정말 남루하고 깨재지하고 그냥 뭔가 그냥 조급하고 뭔가 찾으려고만 하고 다니. 그래서 아이고 이 친구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자네한테 모년 모월 모일날 아주 귀중한 보석을 옷소매 속에 달아줬는데 그걸 못 받는다. 자네가 그것을 팔아서 좀 호의호식하고 잘 살기를 바랐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네. 그랬듯이 이 친구의 어리석은 그 친구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한테는 소중한 보배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찾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소중한 보배를 가지고 있어. 그게 뭐예요? 예? 그렇죠. 부처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귀중한 것을 우리는 그냥 놓치고 잊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이 도량이고 내 마음에 불성을 잘 갖고 오면 이 몸이 도량이. 그래서 자기 있는 곳, 현재 자기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얼만큼 열심히 사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이 불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달 전에 제가 저희 은사스님한테 혼났습니다. 제 은사스님이 누구시냐면 예전에 총무원장 하셨던 태공 얼짜주짜 대종사님. 여러분 흔히 송얼주 스님 하면은 금방 아시죠? 제가 지금 복지관을 서울서 한 지가 16년. 네, 이제 좀 지쳐가지고 스님 복지관 간장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했더만은 아주 혼을 내시. 지금 네가 하는 것도 공부다. 이것도 스님이 해야 될 일이지 어디 선방 가고 그냥 책 보고 이것만 공부인지 아냐고. 그러시면서 우리 스님이 자주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일심은 요육중생. 지극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중생들을 그 요익하게 해라. 이게 저희 은사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경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을 하면서 그 지극한 마음으로 어르신들 잘 모시고, 네, 제가 노인복지관을 하니까요. 거기에서 정말, 불교의 자비사상을 펼치면은 그게 수행이지, 꼭 절에 가가지고 있어야만 수행이냐고. 그러시면서 그 육조 해능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 제세강, 분리세강각, 그 다음에 이세 몇 볼이 흡여 구토각이다. 이 불법은 세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떠나서 불법은 없습니다. 분리세간각이다.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세 몇 보리. 여기 이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 흡여 구토각이라. 흡사. 토끼의 뿔을 찾고 거북이한테서 털을 찾는 것과 같다. 여러분, 토끼 뿔 보셨어요? 거북이 털 봤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은 저 산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바로 불법이 있다라. 부처님도 결국은 우리 뭐냐면 사람 속에서 같이 사신 거죠. 물론 수행하실 때는 고행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뭐냐면은 중생 속에 같이 살기 위해서 하신 것들. 그래서 두 달 전에 그렇게 혼났던 것이라 제가 새록새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님 해골옥의 제목도 제목이 토끼뿔 거북털이라는 해골옥인데 거기에서도 누차 지금 이 현실에서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를 강조하신 거죠. 지금 계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삼라만상 모두가 아니면 내가 갖고 머무르고 앉아있고 눕고 이 자리에 지금 어떤 모습이고 아니면은 어떤 곳에 있는가, 이곳이 도량인가 아닌가 한번쯤 생각을 해요. 근데 삼라만상 모두 행주자와 모든 것이 다 도량이라는 지금 앉아있는 이 곳만이 도량이 아니라. 그래서 그 유마 거사가 이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불교의 그 거사님 중에 유명한 분이 유마일 거사지요. 이분의 그 일화가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좀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날 부처님께서 강음 동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음 동자, 지금 유마거사가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가서 나 대신 병문안 좀 하고 와. 그 얘기를 그러니까 부처님, 제가 병문안 갈 적임자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배살리 성문을 나가려고 하고 유마일 거사가 성문을 들어오면서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그에게 거사님 어디서 오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유마일 거사님이 저는 도량에서 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도량이 어디를 말합니까? 하고 또 물어보겠죠. 여러분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면은
조계사 갔다 옵니다. 이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어느 도량 다녀오세요? 조계사 도량 갔다 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건데 유마일 거사는 곧은 마음이 도량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도 도량입니다. 사물을 구별하기 때문에 공덕을 증가시킴으로 마음 깊이 구도하는 것도 도량입니다. 잘못에 떨어지거나 진리를 의심하는 일이 없으므로 보리심도 도량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보시도 도량입니다. 소원을 이루게 함으로 계를 지키는 것도 도량입니다. 모든 중생을 대할 때 맞설 일이 없으므로 인욕도 도량입니다. 나태에서 물러난 일이 없으므로 정진도 도량입니다. 마음이 조화를 이루므로 선정도 도량입니다. 모든 것의 본체를 보는 지혜도 도량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것도 도량입니다. 중생을 위해 괴로움을 잘 참아내므로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고자 하는 것도 도량입니다. 여래의 가르침을 익히는 것이 즐거움으로 중생의 기쁨을 기뻐하는 것도 도량입니다. 사랑과 미움을 넘어선 것으로 중생에 대해서 평등함도 도량입니다. 마음의 동요를 버리게 함으로써 해탈도 도량입니다. 무명으로부터 늙음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일에 관계함으로 연기도 도량이며 온갖 번뇌까지도 진실을 알게 함으로 도량입니다. 이와 같이 보살이 온갖 바라미를 힘써 닦고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면 발을 딛고 내리는 동작까지도 도량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으로 아뢰합니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해서 저는 감히 적임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누구 만날 때 어른이나 조금 어려운 분들 만나면 가기 껄끄럽죠? 바로 강원동자가 유마일 거사를 만났는데 자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유마일 거사한테 들은 얘기를 이렇게 다 부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제가 얘기 도량을 유마일 거사가 얘기한 도량을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여러분은 몇 개 정도 도량을 갖고 있습니까? 몇 개나 도량을 가지고 계세요? 수많은 도량. 이게 확실히 조계사는 우리나라 이게 한국 불교 1번지라 훌륭하신 분들이 이게 많아요. 잘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것을 많은 것, 수많은 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저는 행복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저한테 내가 생각 못했는데 하나 내가 잘 알아들었어. 그 중에 하나 잘 알아들 그건 행운을 얻어가는 겁니다. 오늘 조계사 여기 법당에 오셔서 행운 하나 받으신 겁니다. 근데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 사람은
행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도 세상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은 항상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꿈은 멀리 있더라고요. 꿈은 자꾸 잡으려고 다가가면 갈수록 저만큼 있는 거라. 저는 제가 가진 꿈을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보지를 못했어요. 여기 꿈 잡아보신 분 있어요? 아니, 있을 것도 같은데 소원 성취를 하신 분들은 꿈을 잡으신 분이라.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소원을 한 번도 못 이뤄봤어. 근데 꿈을 놓고 그 꿈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발전은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게 바로 내 발밑에 있었던 거다.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찾아서 그 걸어갔던 그 멀리 갔던 이 발걸음이 결국은 내 발밑에 한 걸음부터 내 옆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멀리 있는 행운, 보이지 않는 행운을, 멀리 있는 꿈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내 가까이에 있는 행복, 내 가까이에 있는 진리, 내 가까이에 있는 도량, 이것부터 살피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가장 내 가까이서부터 좀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밤새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느낀 거, 뭐 내가 가장 좋아했던 얘기, 내 삶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제 막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제가 밥값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형님 중에 또 한 분이 꼭 법문으로 가면은 나 밥값으로 간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 시주 공양을 받아서 내가 먹고 사는데 이걸 내가 공부한 것을 한마디라도 더 알려주고 하는 이 법문이야말로 내가 밥값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사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마 조만간에 여기 오셔서도 법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명쾌한 법문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법명은 얘기 않고 아마 조계사 주의신께서 저번에 한번 들으니까 아 스님 한번 모셔야 되겠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셔갖고 또 제가 밥값으로 왔습니다 하는 것은 저희 사형님인지 아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서 내가 잘 몰라 이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기억력이 제로인 주리반특이라는 부처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다 뭘 가르쳐도 다 잊어버리는 이 주리반특이 부처님께서 빗자루로 마당을 쓸게 했어요. 그 마당을 쓸면서 그것을 상기를 시킨 거예요. 결국은 어느 누구보다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자꾸 같은 것을 반복하면은 몸에 익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육식이 우리 제 7식, 8식으로 다 해서 내 어딘가에 다 자리 잡고 있고 그 자리 잡은 것들이 바로 완전한 자리를 잡으면 그게 깨달음. 그래서 내 도량을 누가 청소해 주는 게 아니고 만들어 가는 게 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내 도량을 가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에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불교도 접하고 그다음에 수행 정진도 모든 일상이 수행과 정진인 그런 불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 불자들을 볼 때 스님들도 또 신심을 내요. 그 스님들은 무조건 부처님만 보고 신심 내는 게 아니고 보니까 신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또 부처님 도량 잘 가꾸는 모습을 보면은 아 이렇게 헛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도님들이 저 앞에서 피켓 들고 데모 하면은 스님들이 발심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용심, 화내고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데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절하는 이런 모습 또 수행하신 그 도량, 부처님 도량을 잘 가꾸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저런 불자님들한테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오히려 훨씬 더 신심이 나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침묵이 금이다라고 그러잖아요. 무건 속에서 조용한 수행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교사 이렇게 가끔 와서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저는 저절로 신심이 나고 또 다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계신 스님들 지도 잘 받으셔서 도량 잘 가꾸시고 또 여러분들이 도량을 잘 가꾸어지면은 또 스님들도 더 좋은 도량을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 봄은 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지만은 그 속에서 항상 도량은 어김없이 어느 곳에나 있다 하는 것만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